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에너지란 그리스어로 힘, 원천이란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 비행기, 공장 등 동력과 연료로 돌아가는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근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류는 미래 에너지 자원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를 맞았습니다. 근데 왜 새 에너지를 찾아야 되느냐?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바로 화석, 연료, 남용,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지하에 있는 재래 에너지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절박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무탄소, 무공해, 무한대를 향한 에너지 도약이 절실한 지금.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을 선사할 차세대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에너지의 미래를 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1977년 7월 저녁,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은 엄청난 사건을 맞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에 벼락이 떨어지며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거죠.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갇혔고, 엘리베이터, 공항, 병원, 응급실 등 모든 건물의 전력 공급이 멈췄습니다. 정전이 된 25시간 동안 빛을 잃은 뉴욕은 순식간에 범죄의 소굴이 됐죠. 이처럼 전기가 없는 우리의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시간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블랙아웃 현상은 전력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력의 수요 예측 실패 등 보유하고 있는 예비 전력량이 낮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전력 생산과 사용량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블랙아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문제로 원전 24기 중 10기의 가동이 멈추며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죠. 또 가장 대표적인 화석에너지는 한 세대의 사용량밖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공통과제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없으며 자원의 한계성이 없는 에너지, 이른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는 거죠.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은, 이건 이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하신 얘기인데요. Variety and variety, 다양성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에너지만 의존해서는 그 에너지가 무너지거나 공급이 달리거나 교란되거나 할 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도 넓은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데 에너지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에너지를 즐기거나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이제 필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에너지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 하니까
굉장히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20여 분 거리에 있는 산골 마을. 이곳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하수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 후 악취마을로 불렸던 이곳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쌍값으로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고 환경은 더 깨끗해지는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죠. 그 비결은 악취의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오히려 자원화한 것입니다. 이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분뇨와 쓰레기를 발효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이 새로운 에너지는 도시가스로 정제돼 마을 주민들의 취사와 난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는 연간 600가구 이상이 사용 가능한 양으로 주민들의 가스 비용은 절반으로 절감됐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환경, 농촌 문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산골마을. 이를 성공 모델로 삼아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꿈꾸는 또 다른 연구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실증 연구시설. 이곳에선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주요 원료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통해 하루 20톤의 폐자원이 실려 들어오고 현기 소화조로 투입되죠.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 분뇨와 쓰레기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스는 그 음식물이나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같은 유기성의 폐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밀폐된 형태의 현기 소화조에서 그 현기 미생물의 미생물 반응을 통해서 생산합니다. 현기 미생물의 종류가 크게 한 네 가지, 한 다섯 가지는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밀폐된 형태의 소화조 안에서 한 다섯 단계에 걸쳐가지고 미생물들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유기물이 메탄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 해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확대되면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3배나 큰 메탄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처리하는 거죠. 혐기 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 농도를 체크하는 오승용 연구원.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혐기 소화조의 바이오가스 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 바이오 혐기소화조에서 나오는 가스의 성상들이 저희가 사용하는데 뭐 안 좋은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그 가동이 될 때 생성되는 그 가스 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그 가스 조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하면서 안정적인 운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럼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유기성 폐자원을 8m의 밀폐형 탱크에 모아두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거쳐 유기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다시 발효시키면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 기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체는 다양한 분리 과정을 거칩니다. 부식성이 높은 황화수소를 제거하고 바이오가스 고질화 장치를 통해 바이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면
도시가스와 같은 고효율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의 메탄 농도는 65% 이상. 이는 산업용, 가정용 연료에 공급되거나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쓰이게 되죠.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가스백에 저장되는데요.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저장이 쉽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계절, 에너지 피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또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그 이산화탄소는 이제 우리가 이 시설 채소 하우스로 보내가지고 탄소 12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작물의 어떤 생육을 촉진시키는 탄소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농도가 상승된 메탄은 우리가 그 흡수식 냉온수기에 더 좋은 연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 하루 20톤의 폐재원이면 경유 1000리터를 대체, 시설하우스 약 5000제곱미터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냅니다. 천연가스처럼 하우스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죠. 또 바이오가스를 뽑아내고 남은 물질로는 퇴비 등 유기질 비료와 액체 비료도 만드는데요. 이를 작물 재배에 활용하거나 판매해 마을 수익으로 돌릴 수 있죠. 연구진은 올해부터 바이오가스를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큰 5위 농가에 도입, 동절기 하우스 농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폐재원을 처리하고 화학비료 사용과 연료비를 줄이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향후 연구진은 바이오가스를 농업 농촌 분야에 특화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실증화할 계획입니다. 과연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런 에너지 시설을 우리가 농촌에 보급하고 여기 생산된 가스를 우리가 농업용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과 청정에너지 농업을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훨씬 더 활력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또는 농촌이 하나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포함 식물이나 목재, 폐기물 등 생물체를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원을 바이오연료라고 하는데요. 바이오연료는 사용되는 원료와 공정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디젤, 가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자연에서 재생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바이오 연료를 대체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절실한 지금, 국내에서도 바이오 연료의 보급률을 증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죠. 대전에 위치한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 이곳에선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연구가 한창입니다. 미세조류란 단세포 형태의 크기가 아주 작은 생물 집단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불리죠.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는 미세조류는 태양광과 물만 있으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옥수수나 콩 등 식량 자원의 에너지화는 엄청난 경작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으며 비판받았죠. 미세조류 바이오 연료는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5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육상 식물보다 연간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몇십 년간 1세대, 2세대 바이오매스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식물계 바이오매스는 어떤 식량 자원과의 상충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산림 파괴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차세대의 바이오매스라고 불리우는 이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지질 생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다른 1, 2세대 바이오매스에 비해 식량 상충 문제와 어떤 식량 재배지의 어떤 그런 경작지 그 한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조류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광합성을 하는 미세조류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남으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는데 이 지방이 바이오 연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 대량 생산이 필요한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세조류는 현재 10만 종 이상, 수십만 종의 미세조류 중 우수한 종을 분리, 선별해야 하죠. 이렇게 수집한 미세조류는 바이오 연료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하게 되는데요. 지질 생산성이 높고 생장 속도가 빠른 미생물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종류 중 연구진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미세조류는 무엇일까요? 저희 연구단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세조류는 대표적으로 해수종인 나노크롭시스 살리나라는 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해수에서도 잘 자라고 또 지질 생산성이 5-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질 생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수종인 대표적인 클로렐라를 사용을 함으로써 또 이제 연료 전환이나 다른 고부가 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한 미세조류는 실험실에서 배양합니다. 성장력 검증을 위해 빛, 온도 등의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모니터링하는데요. 환경 변수를 통해 가장 높은 지질 생산성의 배양법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미세조류 배양법에는 크게 두 종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독립 영양 배양은 배양기 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배양 과정에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배양법입니다. 한마디로 햇살과 이산화탄소만을 이용해 배양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조명이 없는 종속 영양 배양. 이는 빛이 없는 대신 유기탄소원과 다른 영양소를 직접 공급하여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이를 보완할 장점도 확실하죠. 저희 연구단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다양한 배양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종속 영양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종속 영양 배양법이 광독립 영양 배양법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더 높은 지질 함량을 생산할 수 더 높은 지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5개 연구 시설. 이곳에선 100리터, 1톤, 10톤 규모의 다양한 배양 수조에서 여러 종류의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고 있습니다. 수차와 액체 방향 전환 기구를 이용해 미세조류가 켜켜이 쌓여 성장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죠. 이런 배양 장치들은 미세조류의 성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10톤의 배양 수조에서는 월 평균 10kg의 건조 미세조류를 수확할 수 있고 이는 바이오 연료로 전환 시 약 4리터를 추출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한 미세조류에서 바이오 연료를 뽑을 차례.
연구진은 이를 수확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먼저 배양한 미세조류를 미세한 필터에 걸러 물기를 제거하고 1차 농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초록의 액체가 줄어들며 물만 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걸러진 미세조류는 지질 함량이 더욱 높아지게 되죠. 다음은 고속회전을 통해 미세조류의 2차 농축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기에서 추출 과정을 거치는데요. 유기용매로 지질, 즉 오일을 뽑아내는 과정이죠. 추출한 오일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응기를 이용하면 촉매 과정을 통해 기름 속 산소가 제거돼 석유와 비슷한 성질로 전환됩니다.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미세조류가 바이오 연료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 분야에서 미세조류는 모든 바이오 연료 생산 작물 중 오일 생산성이 가장 우수한데요. 이렇게 추출한 바이오 연료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미세조류 바이오 연료는 현재 석유와 같은 액체형, 수송용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풍력, 태양력, 수력과 같은 어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대체하여 생산될 수 있지만 어떤 자동차나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항공유와 같은 액체형 연료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바이오 액체형의 수송용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세조류 유래의 바이오 연료는 이러한 수송용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일은 공정에 따라 바이오 항공유는 물론 그린 디젤, 바이오 디젤 등 다양한 연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도 배양액이나 다채로운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죠. 기존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톤당 3.2톤. 하지만 바이오 항공유가 상용화되면 이를 해결할 친환경 엔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에너지 자원은 무엇일까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 당장 적용 가능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과학계에서 주목한 것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은 국내 발전용 연료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단점을 보완할 신기술에 초점이 맞춰졌죠.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곳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석탄을 청정연료로 바꿨습니다. 화력발전용 석탄의 40%는 인도네시아산 저급탄. 이는 고급탄보다 저렴하지만 수분이 많아 불완전 연소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1년간 소비하는 석탄의 양이 총 1억 3천만 톤 정도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중에 약 25%에 해당하는 3천만 톤 정도의 석탄은 수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잘 타지 않는 미연소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그리고 또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거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길에 저희 연구팀에서는 저등급 석탄을 대상으로 하여 고품위화시켜서 고급 석탄과 견줄 정도의 발열량을 가지고 또 온실가스, 미세먼지도 덜 나오는, 덜 배출하는 그런 같은 등급의 석탄을 만들고자 저희가 하이브리드 석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급탄과 고급탄의 차이는 석탄 내부의 수분 함유량에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저급탄을 태우게 되면 고급탄에 비해 열량이 낮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양의 석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양을 태워야 하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죠. 연구진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석탄은 저급탄의 수분을 제거하고 설탕과 같은 당분으로 저급탄 표면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 수분 침투를 막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석탄 기공 안에 사탕수수나 당밀 같은 바이오 매스를 환전시킬 경우 두 가지 연료가 하나로 전소되며 연료 효율이 증가,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저급탄에 비해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또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급탄과 하이브리드 석탄은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 비교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저급탄과 하이브리드 탄에 각각 불을 붙여 태워봤는데요. 두 종류의 석탄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연소할까요? 잠시 후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자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수분을 함유한 저급탄은 불완전 연소돼 흰 연기를 내뿜는 것과 달리 하이브리드 탄은 깨끗이 탑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 넘게 줄었죠. 저급탄과 하이브리드 탄을 가장 잘 판별하는 방법은 물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당분으로 미세한 기공을 막은 하이브리드 탄은 정말 그 원리처럼 물의 침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수분을 흡수한 저급탄은 물속에서 금방 풀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탄은 물에 풀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신기술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주 먼 인류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우주에서부터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발전, 기존의 에너지를 담당해왔던 산업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조화를 이루면서 기존의 에너지를 뒷받침했던 산업과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간에 각각의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는 인류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제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배터리. 배터리란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는 기기인데요. 이는 새로운 에너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20% 확대할 예정이죠. 이를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려운 에너지를 보완하는 저장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요. 에너지 소스들은 보면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날씨에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려면 이제 항상 여기로 갔다가 이제 똑같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배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 저장 기술 ESS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저장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태양이 좋고 바람이 좋을 때 저장했다가 태양과 바람이 사라졌을 때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에너지 저장고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기저발전으로서의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빠른 속도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이것은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김영식 교수팀. 이들이 개발한 해수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제 소재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나 이제 그런 이제 소재의 물질들이 그 전지 가격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정도는 이제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리튬 이온 전지를 이제 모든 차나 안 그러면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침수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전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전해액의 유기용매를 사용해 발화와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주기율표를 보면 나트륨과 이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알칼리 금속 쪽입니다. 가격이 높고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리튬에 비해 나트륨은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의 대체 원소로 적합하죠. 충전하게 되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있는 리튬 이온이 이제 음극으로 가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에너지가 다시 필요할 때 거기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다시 가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리튬 이온 전지에서 여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대신에 해수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물을 쓰게 되면은 바닷물에 녹아 있는 나트륨 이온이 이제 그 에너지의 소스가 되는 거죠. 바닷물을 주 원료로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해수 전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글로브 박스에서 해수전지 셀을 조립하는 연구원. 이는 셀이 공기에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조립한 셀은 전지가 열리지 않게 압축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조립된 셀은 해수에 넣어 나트륨 이온을 충전한 뒤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탄소 집전체를 얹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죠. 바닷물에서 배터리의 원료를 얻어낸 겁니다. 이 배터리는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전지의 양극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작동하기 힘든 리튬 전지의 단점을 보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해수 전지를 이용 바닷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조형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해협 표시나 암초 등 바다에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부표에도 쓰이고 있죠. 기존 부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가 침수 때문에 고장이 잦고 자주 갈아줘야 하는 반면 해수 전지는 무한 자원인 바다를 자원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원자력 발전소 비상 전원 등 해양 시설물의 예비 전력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이는 일반 전지와 해수 전지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물이 차올랐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전지를 사용한 곳은 침수 직후 작동이 멈췄습니다. 모형의 불이 모두 꺼졌죠. 그럼 해수 전지는 어떨까? 물에 잠겼지만 여전히 전력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재해로 발전소가 멈춰도 전력을 공급해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불에 잠기게 되면 쇼트가 나게 되어가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지만
해수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있는 상황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는 없을까요?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상용 교수 연구팀. 연구원들은 배터리 연구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전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이들이 주목한 것은 커패시터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 커패시터를 커피와 종이를 이용해 제작한 거죠. 연구진은 인체에 무해하고 칼륨이 가장 많이 포함된 물질을 찾다 에스프레소를 발견했습니다. 칼륨이 다량 포함된 에스프레소를 휴지에 적셔 건조시킨 후 열 처리를 해주면 근사한 에너지 저장 재료가 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발견한 에너지 생산과 저장 기술. 이렇게 완성된 커피 커패시터는 향후 어떻게 활용될까요? 모두 다 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유연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래하고 있는 IoT 시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언 잉크를 개발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바르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아이언 공기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금속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산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건전지랑 비슷한데 한쪽 배터리는 두 가지의 전극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의 전극을 공기로 쓰게 되면서 이제 공기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을 넣어줘서 이제 공기만 있으면 배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지를 만들었고요.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도성 펜으로 종이에 회로를 그린 뒤 연필로 양극을, 아이언 잉크로 음극을 그립니다. 배터리의 재료가 잉크 타입이라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린 그림 위에 전해질 잉크를 바르면 전압 1.2V의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전지에 불이 켜진 것이 보이죠? 형태만 그림일 뿐 일반 배터리와 동일하게 작동하죠. 이거는 지금 사실 펜이라는 게 저희가 손으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손으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정확하게 그리기는 힘들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이제 추후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각형의 배터리에서 탈피해 얇고 접을 수 있는 종이 배터리, 바르는 전지 등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저장소를 만들고 있는 연구진. 이렇게 배터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문명을 만나게 되겠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 개발은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 후대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 안전 쪽에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그 드론 에너지 소스만 본다고 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걸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만 효율적으로 만들자 하면 이제 태양전지가 있고 풍력발전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아무리 개발이 되고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더 얇고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배터리 쪽은 할 게 굉장히 이제 많고 반드시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새로운 에너지 차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한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죠. 이는 수소를 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배터리인데요. 최근 5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수소 전기차가 공개되는 등 더욱 날개를 달고 있죠. 향후 국가 간에 발생하는 에너지 분쟁을 없앨 거라 기대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 에너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무한히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꿈의 에너지라 불리고 있죠. 이처럼 인간에게 문명을 선사한 에너지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따라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교통이 가져올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많이 달라질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뉴욕에 이 마차가 잔뜩 몰려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13년 만에 그 마차들이 다니던 뉴욕 5번가가 자동차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대는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 미래 도시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연료가 무한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은 꾸준한 관심과 연구 대상입니다. 지구도 사람도 건강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 에너지 시장은 이 새로운 해결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욱 빠르고 널리 보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